이번에 가볼 촬영지는 영화 타짜1에서 나오는 화란인의 술집입니다. 이것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세한 촬영지 위치는 RA 주소지 근처에서 영화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영화 타짜는 만화가 허영만 작가의 타짜를 영화한 작품으로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연출했던 최동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아직까지 패러디를 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우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타짜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코니가 우연치 않게 타짜인 편경장을 만나고 타짜가 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니는 고강렬과 팀을 잃어 도박으로 전국을 누비다가 세란과 화란이 운영하고 있는 술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니와 화란은 서로에게 첫눈에 반하지만 한없이 떠도는 타짜의 인생이라 고니는 망설이게 됩니다. 바로 그 장소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곳은 세란 화란이 운영하는 술집이 있는 장소로 정마담이 화란을 찾아가는 장면, 박무석 일행이 화란을 협박하는 장면, 고니가 화란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공중전화 부스 장면도 촬영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짜에서 고니가 유일하게 사랑을 느끼고 사람 고니로서 존재했던 곳이 화란의 술집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영화 내에서 이곳과 관련된 장면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정마담이 화란을 찾아갈 때의 자동차 실내 장면은 서교동 상거리에서 서교동 주민센터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운전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장소는 제가 가끔 가던 태국 음식점이 있던 곳이라 영화를 다시 보게 되면서 장소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영화 촬영한 지 13년이 지나서 그런지 촬영지의 모습이 조금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과 공중전화가 아직 남아있고 주변의 모습도 많이 바뀌지 않아 영화 속 장면들이 생각나는 장소였습니다.